스튜디오에 직접 초대 손님을 모시고 학교 신문 기사를 자세히 알아보는 24시 초대석 코너입니다. 오늘은 부산대학교 부대신문에서 전운정 기자가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학고사 부대신문 사회부 전운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전운정 기자가 갖고 오신 기사가 소상공인 코로나보다 빈거리가 더 무섭다인데요. 제목만으로도 어떤 내용을 다룬 기사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취재한 기사예요. 오늘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기사를 기획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저희 학교의 경우 국문과 정문 모두 상권이 발달돼 있어요. 서점, 음식점, 문구점 등 학교 앞 상권의 주 고객층은 우리 학교 학생이다 보니 늘 학기 중엔 우리 학교 학생들로 굉장히 붐비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자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학 앞에 위치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클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과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담고자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해 짚어보고 취재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책을 제시해보고자 기사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네, 학교 규모가 상당히 커서 주변 상권도 큰 규모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많이 한산한가요? 3월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음식점에는 사람들도 없었고 임시휴업 안내 종이와 임대 종이가 붙어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는 학교 앞 몇몇 상가에 확진자가 나타나기도 했고 이 때문에 방역을 하러 나오고 이러한 사실이 기사나 커뮤니티에 떠돌자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도 없고 굉장히 사람들이 거의 없어 굉장히 적막했고 그 밤에는 술집 골목이 깜깜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회복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대학가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음식점에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상황과 이제 기사를 쓸 당시의 상황이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야기를 중심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를 하신 건지 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었는지 직접 상인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떻게들 말씀하시던가요? 네. 취재를 했을 때 그 당시 소상공인들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일부 매장은 배달을 하지 않아 더더욱 피해가 심각했었는데요. 매출 감소가 80에서 9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배달을 하지 않았던 한 분식점 전문경 씨께서는 이제 손님이 너무 없어서 며칠간 휴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만 열고 있는 상황이라고 씁쓸히 짓던 웃음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을 여쭤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월세가 가장 부담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대로니까 이제 부담이 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사실 뭐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감소하고 떨어지게 되면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말씀하셨듯이 임대료 부분인데요. 대학교 부근의 임대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가요? 구체적인 액수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대학가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다고 들었어요. 특히 정문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까지 자주 놀러오는 번화가이다 보니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더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때 건물주들이 좀 먼저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많은 언론에 거론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6명의 취재원 중 2명 정도가 20%의 월세 인하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문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A씨도 20%의 월세 인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월세가 부담이 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문에 비해 상황이 훨씬 안 좋았던 국문상가 쪽에는 월세 인하의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았어요. 국문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전문경 씨나 손정민 씨는 월세 인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해요. 저희 학교 국문상가가 대부분 배달을 하지 않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니면 이용자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훨씬 타격이 큰데도 월세 인하 혜택을 받는 곳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기사를 쓸 당시보다 지금 좀 나아졌는지, 하지만 아니면 뭐 여전히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소상공인의 목소리 생생하게 들어보셨으니까 좀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심각했을 때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상권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강의에 한해서 대면 수업도 하고 있다 보니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많이 오고 있고 또 학교 앞이 번화가이다 보니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음식점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면 지금은 자리의 절반 정도는 차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술집 골목에도 꽤나 사람들로 시끌벅적하고요. 네,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나왔던 게 대출이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초에만 접수된 대출 신청 건수가 4만 건이 넘었다고 해요. 1차 이제 신청 건수에 비해서는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1차 긴급 대출 지원 규모가 16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원 규모 10조의 2차 소상공인 긴급 대출을 지난 18일부터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부산의 경우에는 이제 부산광역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했는지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고 있죠. 정부에서도 주고 부산에서도 구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사를 쓸 당시만 해도 이런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없었어요.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형 장기 안심 상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가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지원하는 것인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당 사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을 사용하면 6월까지 10%의 사용 금액을 돌려준다고는 했는데 현재는 재정상의 문제로 이번 달부터 6%로 낮아졌어요. 지역 화폐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실효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은 또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소상공인들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일 것 같아요.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앞서 말했듯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직원 해고 등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정책인데요. 절차가 복잡하거나 제한된 신청 대상 때문에 걸림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에 이번에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인데요. 이러한 개정안 등을 통해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 보고요. 임대인들의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결과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 착한 임대인 운동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운동이다 보니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사를 작성할 당시 조사했을 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100여 곳 중에 두세 곳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이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00곳 중에 두세 곳 정도면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뭐 하루하루가 정말 살아가기가 어렵고 절박한 분들일 텐데 이런 실효성 부분은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요.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이런 지원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셔야 일단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잘 알고 계셨나요? 제가 기사를 쓸 당시에 취재했던 취재원 대부분은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받은 것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봤을 때 모두들 연락받은 게 없다라며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적인 연락이 없으면 지원 제도를 알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김선옥 씨의 경우에는 지원에 대한 안내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굉장히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또 지원 제도가 있어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비교적 젊으셨던 손정빈 씨 같은 경우는 스스로 지원 제도를 알아봤지만 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쉽게 신청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직접 취재하시면서 들어보셨는데, 가장 필요한 대책은 뭐라고 보셨어요? 네, 저는 먼저 일시적으로라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지원 대상 제한을 한시적으로라도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힘든 분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착한 임기인 운동에 대한 지원이 좀더 많아졌으면 해요. 취재원 대부분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월세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착한 인내인 운동이라는 것이 자율에 맡겨진 것이다 보니 별로 활발히 되지 않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월세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세금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 일부 지원 등을 해준다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취재 기자로서 이번 기사 취재하시면서 느낀 점 종합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취재를 할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근처 음식점 여러 곳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만 사람들이 줄 서서 가득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코로나19가 얼마나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줬는지 딱 느끼면서 총칼 없는 전쟁이구나라고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취재를 통해 소상공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에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 이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만큼 생활 방역이 일상 속에서 잘 지켜져 코로나19가 가져온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화상이긴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 24시 출연 소감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보통 신문을 발행하고 나면 그 썼던 기사를 다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썼던 기사를 다시 곱씹어보고 이야기를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사 가지고 저희와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꼭이 자리에서 직접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교 안만 아니라 이렇게 학교 바깥 공간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의 고충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이런 좋은 기사를 가지고 찾아와 주신 전운정 기자에게 감사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기사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4시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